하는 거야 오늘? 왜 온 거야? 중학교 연출 처음부터 탈에 또 왔습니다. 근데 네. 지난주에 뭐 학교 운동장 이런 데 조그만 데 대다 놓고 나서 뭐 올림픽 이런 거 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암벽등반 무슨 히말라야 이런 거 좀 이따 다 가는 거 아니야? 요거 잠깐 여기 연습하고 저기 한문 있다! 어? 한문! 한문! 발견했다. 6년 계시 6년 계시? 세 번째 건 정도는 알아야죠. 뭔데 세 번째? 지읒자 진짜. 을자 아니야? 을자? 지읒이야 지읒. 맞지? 맞았다! 10점! 아, 교체한 거였구나? 그 호원직이라는 거는 오래된 친구란 뜻이야. 10년지기, 네. 20년지기, 30년지기. 아, 그 중에 제일 맞는 거 같다. 오, 맞다! 호원직이에요! 넓은 자연의 어떤 길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다. 어? 아, 뭐 이런 뜻이거든. 뭐 겁도 없어지고 대담해지고. 그렇지. 사랑이. 난 겁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다 극복해야 한단 말이야. 누구나 하나쯤 공포증을 가지고 있거든. 맞지.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공포증. 아, 그런 것도 있냐? 그래서 일부러 튀려고만 행동을 많이 해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 프로그램이 이거 하나기 때문에. 지금 이분해야 될 상황인데 뭐 이렇게 굳이 쉬라 그랬는데 출연한 거 아니야? 아, 무섭다. 나는 군대 공포증. 아, 군대 공포증. 아, 무섭다. 그래도 꼭 갔다 와야 될 것. 누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가 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우니까 제가 먼저 화를 내는 거예요. 아, 화공포증. 학교 같은데 지각해가지고 10시에 갔는데 지금 몇 시야? 응? 10시에요 지금. 10시 8시까지 와야 되는데 한번 해봐요. 지금 몇 시야? 몇 시야? 눈 뜨니까 10시인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눈 뜨니까 10시야! 10시까지! 아, 나 일찍 올라 10시라고 내가 눈 뜨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무섭다. 벌써 수업이 2교시가 넘었는데. 야, 나를 공부하고 싶다고! 선생님 다시 해요 수업! 원래 내가 못 배운 거 다시 하라고! 교통사고를 4번 당했어. 오, 맞아, 맞아. 이게 교통사고 나서 후유증으로 나. 아, 정말로? 아, 저는 자동차를 붙이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운전을 솔직히 제가 뭐 술 때문에 안 한다 이러는데 무서워서 못해요. 맞아요.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여자 태우고 가다가 싸우잖아요, 여자친구랑. 그러면 아이씨, 차 딱 세우고 내려! 내려! 이러잖아요. 근데 준호 형 같은 경우는 차 세워! 내려줘! 내려가라고! 그 얘기 들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저는 좀 수면증 공포증이 있어요. 왜냐면 전 솔직히 아직 안 왔잖아요, 수면증이. 누군가 한번 겪는 거잖아요. 내일 온다 너. 왜 내일 좀 이러다. 아, 수면증 공포증. 수면증 공포증. 검포도 공포증 있어요. 어? 검포도. 어? 그럼 마늘 같은 거 흑혈기가 무서운 것처럼 아, 이렇게 하면 솔직히 남자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잠자리 공포증 좀 있지 않아요? 잠자리 공포증.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섹스 공포증이라고.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아, 감독님한테 여쭤봐요. 의학 용어죠. 그거 봐요. 의학 용어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관계에 있어서 솔직히 이제 남자가 좀 불의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섹스하기 자신 있게. 내가 이 호연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연지기. 네? 우리가 자신의 공포증을 다 극복하자고 여기서 오늘. 좋아요. 아, 좋습니다. 따두둥 스릅두 스릅두 따둥둥 스릅두 스릅두 따둥둥 스릅두 스릅두 따둥둥 스릅두 스릅두 What do I need? Get one Get two Get three Get four Get six 야, 뭐야? 괜찮은데 뭐야? 아, 그게 얘기해! 아, 내가 파이브. 니가 파이브잖아! 니가 파이브! 아, 근데 알바이브! 환자, 환자, 환자. 환자. 아, 진짜 멋있게 나간다, 지금. 예! 다시 해. 아, 이거 너무 좋다, 다시 해. 아, 대박. Get two. Get three. Get four. Get six. 기막힌 외출. 이상한데? 나름 맞았잖아. 좋았어, 좋았어. 저건 뭐예요? 어? 하이 발전했다! 야, 하이 발전했다. 이게 뭐
저번 주에는 그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대충 매직을 적어주셨는데 휴지 여기다 버리세요. 쓰는 종이를 얼른 폐 휴지까지 써야 돼. 야 이제는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귀도 없어. 오, 테이프. 야 이거 비싼 테이프죠? 청테이프. 옷장지 있었다. 옷장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원칙이거든요. 어? 근데 글씨 틀렸다. 글씨 틀렸다. 글씨. 왜 맞는데? 왜? 네? 틀렸잖아요. 왜? 터뜨리기. 터뜨리기냐 그러면? 터뜨리기지. 터뜨리기야? 풍선 터뜨리기. 터뜨리기 아닙니다. 터뜨리기 맞습니다. 아니야. 그럼 아니 트럭이지. 트럭이야? 그럼 봉산 탈춤. 봉산 딸춤이야? 나 봉산 딸춤 좀 추는 거 뭔데? 네, 뭐가 맞는 거야? 테이블에 그렇지 마. 야, 이 따지면 안 돼 우리가. 내가 하는구나. 따지는 게 이상해. 이제는 감독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풍선 터트리기는 지금 뭐죠? 아, 공포심 극복 프로젝트죠. 아, 이게 어렸을 때 이거 크게 불면은 야, 불 더 불지 마. 더 불지 마. 어렸을 때 그 제 친구가 이 내 친구가 이거 풍선을 불다가 이게 파편에 실명된 애가 있어. 아, 진짜요? 진짜로. 제 친구도 이 파편 때문에 귀가 날아간 친구예요. 제 친구는 발목이 없어졌어요. 열망의 이 풍선. 아, 히로시마가 풍선 때문에. 풍선 때문에. 아. 이게 입으로 안 불고 뒤로 불면은 이 하반신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디밍 패트 있잖아요. 네. 그 지구 종말. 네. 그 풍선 때문에. 아마겟돈 있잖아요, 영화. 그 행성에 풍선을 묶고 온 거예요. 어. 바람이 이렇게 불고 팍! 빠져가지고. 그리고 영화 스피드도 원래는 그 버스 뒤에 풍선이 장착돼 있었던 거예요. 풍선 바람이 막 그게 쓰지가 않았어요. 다이너마이트 원료가 풍선이라고 알고 계세요? 아, 진짜. 알고 계셨죠. 그만큼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북한이 지금 핵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풍선을 지하에 숨겨놨다. 특히 노란색이야. 노란색, 알록달록하게 정말 무섭게. 아픈데 빨리 하죠? 네. 어우, 무섭다. 옆에, 던진다, 야! 너무 불러, 던진다! 우리가 귀 막기 없어요. 와, 야, 진짜 무섭다. 뭐야? 멀리 떨어지게 없어요. 손 여기 놔둬. 손 여기 놔둬. 멀리 떨어지게 없고요. 멀리 떨어지게 없어요. 손. 이게 근데 우리가 벌칙 받는 기분이야. 머리털 자체가 날아갈 수 있어. 날아갈 수 있어. 밑도록 없어서 다행이다. 끊어보세요. 아, 무서워. 어이, 짜증난다. 이거 왜 한 거야? 아! 지금 불나고 들이마시는데 밀가루가 들어가서 빨리 불어 빨리. 오 알았어. 너 이리 와. 김대희 씨한테 자리 선택권 있습니다. 이리 와. 네? 딱 붙어. 나도 남았어. 어 알았어. 나도 남았어. 어, 네가 뭐 밀가루 뭐. 잘 됐어. 자기가 어깨만 묻냐 또. 아, 형은 얼굴에 뿌려지겠지. 미안해. 잠깐만 누구 나 옆에 있어야 돼? 예. 아 괜찮아 상관없어요. 아니 아 전 편집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해요. 아, 편집 안 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여기다 넣고 불어. 어? 안돼. 안돼 힘들어. 웃기겠다.
잘 안 늘어져요. 근데 이게 T가 딸딸해가지고. 더 불러, 더. 대구리가 화났을 때. 그죠? 부모 같기도 하고. 엄마! 애기 엉덩이에 파우더 발라는 거 맞아 이게. 이게 똥꼬죠, 똥꼬. 네, 애기 엉덩이 파우더. 근데 컬투 정찬웅 씨가 정찬웅 형이 새벽 3시니까 2시간만 마시라고 1시부터 술을 마셨는데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거 불면 죽을 것 같아, 나. 근데 자기가 머리가 아파서 직접 못 분다 그랬지. 그냥 우리가 그럼 옆에서 다 불어주면 되잖아. 도와줄 사람? 나. 다 할 거야, 다. 다. 제가 불겠습니다. 이게 하지 말라고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어. 내가 술 안 먹고. 내가 무서워. 잠깐만. 이렇게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개스 뭐지? 개 우리는 식세유인가? 우리는 개 식솔랑유. 우리는 개 식솔랑유. 이번 게임은 계란 러시안 룰렛이에요. 테이블에 놓인 6개의 달걀 중 날달걀은 단 하나, 나머지는 모두 삶은 달걀이다. 게식스는 달걀 하나를 골라 자신의 이마에 세게 내려쳐야 한다. 과연 날달걀의 기린 공포를 맛볼 주인공은 누구? 날계란 러시안 룰렛. 그러니까 이 중에 저희가 잘못 하나를 잘못 고르면 날계란을 맞게 된다는 거죠? 날계란 표시돼 있네, 흰색. 그럼 홍인주 씨는? 홍익이 흰색. 홍익이 흰색. 흰색으로 아니, 해놨네. 이게 근데 소리 그러면... 웃을 수가 있어요. 나는 지저분한 거. 왜요? 아, 내가 올라오는데. 왜요? 지저분한 거. 지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서 안에 게 바깥으로 다 빠진 거지. 지저분한 게 안에 나쁜 것들이. 아. 날개란. 그래? 이게 날계란인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설마 했을 때 이게 날계란이야. 두 번 꺾은 거. 이게 날계란이야. 아무거나 꼬지 네 개 중에 아무거나 꺾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날계란이라고 생각 두 번 꺾은 거 생각하지만 또 한 번 꺾은 거. 세 번 꺾은 거. 아니야, 세 번 꺾은 거. 계란이야. 자, 남자답게 대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쪽에 흰색 계란이 나왔다는 거는 이쪽에 뭔가 좀 치우치게 된 거야. 근데 요거예요, 요거. 너 홍 못 했지? 못 했다. 뭐가 돌아왔나요? 와, 이게 만지는 순간 뭔가 뜨끈해요. 살맛 떨어진 거. 뜨끈. 살맛 떨어진 거. 저는 안 바꿀래요. 삶은 계란이 삶은 계란이 이게 페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 이게 연기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다른 사람이 바꿀 거 아니야. 무서운 놈이죠. 제 건 확실해요. 자, 동민이 바꿀 거? 저는 유상무랑 바꿀래요. 한 가지 바꿀 기회가 있어요. 저는 삶은 계란입니다. 안 돼. 삶은 계란. 바꿀래요.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바꿀래요. 아니, 나 순서다. 아니, 저 그냥 갑자기. 아니, 순서. 치즈공룡 바꿀래요. 순서. 안 바꿔? 저는 그냥 안 바꿔. 안 바꿔? 네. 나는 되게 출렁거려, 진짜. 정말. 아주 그냥 출렁출렁 거리다 못해. 바다야, 바다? 그냥 막 손에 느껴져. 안 바꿀래요. 이상한데?
이걸 받고 계세요.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김대희 씨가 이런 거 막 묻고 이러는 거 싫어. 와, 확실히 느낌이 들려. 다른 느낌이 들려. 어때요? 진짜 죽는 거야. 이게 끝났어요. 자, 홍윤규. 저 안 바꿀래요. 아. 이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 했어. 이건 뭐 거의 뭐.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역할도 달걀이기 때문에. 옆으로 좀 거의 뭐. 자, 하나, 둘, 셋. 오! 흑인의 반수. 자! 넌 쌀 맞아 있어! 어? 오! 나는 우리 딸은 사람이야. 무릎 빡! 나는 한 번도 나는 우리 끌리지 않았어. 데뷔한 건 지금부터. 너의 운은 오늘까지. 아니야. 간다! 오! 오! 깜짝 놀랐다. 반수기를 깜짝 놀랐다. 이게 준호과 있잖아. 정말. 오!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오! 오! 랄리팝, 랄리팝, 울랄라, 랄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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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랄라, 랄리팝. 아니요. 제작진이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아니 삶은 달걀 같아요 이거 바로 가죠. 자 하나 둘 셋. 나는 날개란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걸 어떻게 날개란을 야, 그래, 김수현 씨 에로틱한데요? 네? 야. 가만. 오, 이번에 하나다. 자, 이거. 두 번째 게임. 야, 이거 모르겠네. 이건 뭐예요? 찐계란이 하나? 야, 이거 어렵다. 여섯 명이 동시에. 찐계란이 하나? 참.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요. 에이, 설마. 아니야, 이거 설마 또 했으려고. 설마. 저거 같아, 저거. 저거요. 아니야, 김수현 씨 먼저 골라야 돼요. 네, 김기현 씨 먼저 고르죠. 놓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시죠. 놓으세요. 모두가 그래. 예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오. 아유. 손 들어봤잖아. 되게 잘난 거예요. 마지막 거. 똑같이. 자, 난 아 이거 안 좋아. 아. 시원해 이게. 아, 이 느낌이구나. 이번에는 삶은 계란만 하나인 거죠? 네. 그게 아까 날계란이었고 이게 삶은 계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규부터 바꿔주는 게. 난 준호 형 거랑 바꿀래. 거지라고 안 준다고. 아니 무조건 바꿔야 돼. 한번 얘기하면 무조건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두 번째부터가 인정하는 거지. 그럼 저는 홍인규 씨랑 바꾸겠습니다. 오. 누구야? 그럼 나는 김준호 씨 거랑 바꿀래. 아 이거 좋다. 바꾸죠.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그렇지, 상관없지. 어쩔 수 없죠. 바꿔야죠. 김대 씨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마지막 사람 제일 좋다. 희준 씨. 아 이거 날다가야 돼 이거. 오 날다가. 네, 안 바꿀라고. 근데 왜 좋아해? 근데 왜 알려줘? 그래? 자, 장동민 씨, 누구랑 바꿀 거야? 형, 저... 가져와! 가져와, 빨리! 아, 이거야? 바꿔주세요. 네요? 싫어? 싫어요. 아, 그러면은 저를 웃겨보세요. 그럼 제가 바꿔드릴게요. 자,
동시에 네 명은 저처럼 아주 끈적끈적한 상태가 돼. 아우 짜증난다. 우리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빨리 하세요. 상무는 설민다 그러니까 우리 넷이 아, 같이 좀 챙겨. 아 난 좀 떨어져 있을래 나는. 좀 됐어.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머리 정수리 하세요. 이마에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흘러내야 돼.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자 오 오 자 오 오 오 자 오 오 오 오 설민 쟁이 뭐야?